대표님 환영하십니까. e스포츠 중심 온게임 대표와 함께합니다. 여골킬 그리고 올킬의 향연 시안의 미러스리 공격리봉스. 오늘은 SX와 하이텐 딜러 여러분께 준비해드렸습니다. 도마스터 게임 전문가 박용씨 그리고 강민씨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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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러스리 2차를 맡고 있는데 아 오늘 SX 화이트가 대결합니다. 아 진짜 대한민국 e스포츠 거의 태동기부터 팀을 이끌었던 두 감독분들의 그 팀들의 대결인데 분위기는 확 지금도 안 했어요. SX 막 정점을 찍고 있는데 하이트는 좀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X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 때 9연승을 달리면서 지금 2위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하이트 팀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 막판에 4연승을 하였지만 그 전에 너무 패배한 것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1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두 감독분들이 서로 친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 결과는 확 뒤집히고 서로 좀 완전히 상성관계를 지금 한쪽이 그 물리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잠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한의 위너스리그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토킹 프로리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프로리그 게시판에 프로리그에 관련된 사연을 올려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원하시는 날짜에 선택하신 좌석 최대 5석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들입니다. 온게임닷컴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아, 이제 골프에는 이제 황제 골프가 있듯이 여유있게 치는 위너스 리그에는 황제 좌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뭐 사인이나 촬영까지 또 가능하니까 네. 많은 분들 참여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온게임넷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랭킹 짚어보자. SX가 2라운드에서 KT보다 낫습니다. 바로 2등지 꽂고 있어요. 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9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이제 KT를 만나서 1패 이후에 다시 위메이드 폭스를 만나서 연승을 이어나가려는 그런 바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트 스파키즈는 신상무 선수도 있고 뭐 박명 선수도 있지만은 성적이 좀 따라주지가 않아요. 4연승을 달려주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다시 또 1패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자, 그래도 박명수 그리고 신상문의 하나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스타도 삼성전자가 쫙 달려나고 있는데 웅진의 김승현, 그리고 삼성의 송병구는 두 경기밖에 안 이겼습니다만 그 두 경기가 진짜 값진 2승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특히나 김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 2라운드 때 0승 5패인 상황에서 정말 위너스 리그 단 두 경기 만에 단 이틀 만에 6승을 거두면서 6승 5패로 쭉 올라선 만큼 다른 선수들도 1, 2라운드 때 부진했던 선수들이 위너스 리그를 통해서 좀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성호 선수도 있고요. 자, 양팀의 그러면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봉현 선수입니다. 김동호가 박명수인데 박명수가 최근에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STX 잡을 때 그 열쇠는 박명수가 못하고 잡을쇠를 다 땄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STX 소울 같은 경우는 이제 김윤환 선수가 저구고 에이스 카드 그리고 또 다른 에이스 카드가 프로토스입니다. 물론 김동건 선수도 잘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하이트 스파키즈에서는 저그라인이 좀 분발을 해줘야 됩니다. 박명수라든지 문성진, 김상욱 선수가 좀 분발을 해주면서 오늘 좀 경기력이 좀 좋아야지 그래야지 STX 소울을 상대로 승리를 챙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저그 플레이어들 진짜 옛날 얼마 전 옛날도 아니죠. 그 판타스틱 4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시즌 하나하고 바로 지금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신상문 선수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문성진 선수라든지 박명수 그리고 김창희 선수의 활약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상문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상황이고요. 네, SX는 뭐 3개 종족이 잘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이트 스파키스는 고질적인 또 토스 약세병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까지 그렇고 최근에도 SX가 하이트 스파키스를 완전 땡큐팀 항상 하이트 스파키스와 만나면 팬미팅하고 승리 인터뷰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하이트 스파키즈를 상대로 SX 소울이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거의 뭐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왠지 저그라인이 좀 힘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김구현 선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상문 테란이 상대하는 것보다도 저그가 상대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네. 하이트 스파키즈는 이게 한채 집을 그린 거예요. 만드는 설계 들어가면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이트 스파크는 곳곳에도 구멍이 뻥뻥뻥 뚫렸어요. 흔들흔들합니다. 그렇습니다. 2라운드 막판에 그래도 4연승으로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3라운드 때 또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첫 경기인 MBC 게임 히어로 상대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연패에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특히 미메이드 DJS가 SK 대령 3대빵으로 세번째 먹거든요. MBC 게임에게 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분명히 상승되는 것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포츠 중심 게임 대표와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위너스리그 공구회공 시즌. 자, SX 진짜 2라운드는 KT보다 더 등을 더 장격하면서 KT가 먼저 승부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이 2위라는 성적도 어떻게 보면 이제 김윤환에는 이 중심 에이스카드 중심이 있는데 백업 라인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김구현이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건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는 이제 완벽하게 자리 잡으면서 자신의 진가를 이제 펼쳐보이기 바,
바로 1부 직전이고요. 그 외에도 뭐 탄탄한 저그라이브 김연우라든지 뭐 조울장 선수 있고 토스라인 김구현 외에도 김은중 선수 선수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2위라는 좋은 성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가장 KT를 위협하는 팀이기도 하고 예마스 하이트 박스에서 1, 2라운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야, 하이트 박스가 왜 이러느냐 진짜 술 취했나 이런 느낌 들 정도였습니다만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금 기분 좋게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2라운드 막판에 4연승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라운드 때도 에이스인 신상훈 선수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는 박명수 선수라든지 문성진, 김창인 이런 선수들이 1승씩만 해준다면 하이트는 무조건 1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날은요. 네, 특히 오늘 선봉에 나오는 박명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김동건 선수 SX에 오면서 다시 한번 활개짓으라고 자신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진영도 김동건 캐롤라인을 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칸에 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쌓이는 것은 패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번 시즌 성적 5승 6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심판의 날에서 지금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저그전은 근데 이번 시즌에서 한 경기밖에 없지만 또 패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평가하기는 이르고요. 그래도 선봉장으로 나온 만큼 김동건 선수가 뭔가 보여줄 수 있다면 팀 입장에서도 매우 기쁘겠죠. 네, 그럼 박명수 선수 SX에게 전성분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시즌 미니스트에서 3킬 기록하면서 거의 진짜 올킬까지 갈 뻔했어요. 박명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명수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첨벙 출전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박명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그 프로리그에서 0승 5패로 대테란전 0승 5패로 상당히 조조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반드시 자신이 좀 극복해야 될 그런 미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네. 테란을 가장 잘 잡았던 박명수 선수가 테란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양 선수들이 경기를 펼칠 맵은 심판의 날이고요. 두 선수들 지금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자, 심판의 날 경기 시작에 따라 사인만 하면 바로 가도록 하겠다. 경기 준비 됐다. 경기 시작하죠. 오늘도 임경주심, 박아남부심, 정수민부심 세 분 숙여주시겠습니다. 먼저 김동건 선수 시작입니다. 이곳이에요. 노란색 테란 매번 심판의 날 이거에 맞서는 박명수 선수의 주장 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네. 그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말씀드렸는데 김구현 선수가 뭐 강하다 그리고 하이티 스파키즈는 뭐 저그라인이 살아나야 된다 이런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5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STX 소울이 하이티 스파키즈 상대로요. 근데 그 마지막 카드에 좀 엔트리를 보자면 김구현 선수가 3번 나왔고 박명수가 3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경민 선수가 2번 나왔어요. 그리고 김동건, 김연우 선수가 한 번씩 나왔는데 박명수 선수가 3번 나와서 다 졌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박명수 선수를 2번 잡았어요. 이경민 선수도 2번 나와서 2번 다 졌어요. 김구현이랑 이제 김동건에게 잡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상문 선수가 거의 5번 내내 안 나온 상황에서 무언가 좀 저그라인 나와서 김구현이라든지 특히나 김구현 제가 볼 때 김구현 선수가 좀 포인트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하이트의 공공이죠. 그리고 원수 같은 그 김구현이고 신상문, 만약에 박명수가 물어 신상문, 삐쩍 이랬어. 상문아, 나가서 올킬 해야 된다. 올킬 해야만 되는 상문아.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백업 멤버가 무너졌어요. 박명수가 지금 여기 집에 떠오를 거예요. 하루 이틀이죠. 예, 신상문 선수가 매일같이 올킬을 밥 먹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뭐 정말 긴급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신상문 선수가 나가서 뭐 3킬, 4킬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박명수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요. 네, 송병구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마지막 세트에 나와서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에이스가 아이보이필이에요. 예, 얼마 전에 신인승 선수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이 맵에서 테란드저그가 테란이 3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보여줘요. 뭐 전진 투베럭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카닉 전략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예, 박명 선수로 오버로드 정찰에 성공했으니까 예, 때 맞춰 데뷔를 해줘야죠. 네, 이거 뭐 빌드상으로 보면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대로 걸렸는데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것은 박명 선수가 첫 오버로드 정찰이 지금 됐다라는 점. 하지만 이미 빌드는 시작이 된 상황이에요. 앞마당의 처리는 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어떻게 극복을 할지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곧 나옵니다. 네. 네, 곧 나와요. 아직까지 안 나온 게 지금 아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곧 나와요. 이미 들으신 것 같은데요.
아, 마음속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네. 자, 일단은 칼을 꺼내 들었고, 지금 이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네, 어이, 만약에, 진짜 들어가거든요. 이러면. 예. 거리가 가까워요. 거리가 드론 나와야 돼요. 네, 근데 뭐 김동훈 선수가 다수의 SCB를 동원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박명훈 선수는 드론 피해를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자, 과감하게 나오려면 확 막아야 됩니다, 지금. 네, 드론이 다수가 나와서도 안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숫자가 중요합니다. 네, 계단도 했거든요. 계단 됐을 거예요. 상대편 SCB 내비하는 거. 아, 근데 지금 드론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지금 뭐 SCB를 끌고 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뭔가 본진 테크 트리를 좀 올려서 나중도 좀 중반 정도를 바라보는 그런 공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순히 그냥 머리만 가지고는 지금 뒤로 드론 붙었어요. 드론이 많이 나온 만큼 마리는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박민호 선수 컨트롤 약간 좀 아쉽고요. 예. 잘 빼준 김동훈 선수의 컨트롤도 상당히 칭찬할 만하네요. 아, 그러니까 뭐 일단은 SCB를 끌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공격이 되면은 본진 플레이 하네요. 공격이 되면은 그냥 들어가서 뭐 앞마당의 트리 파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끝장을 보고 아니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본진에서 뭐 아카데미 빨리 올라가서 뭔가 다른 수가 좀 있다. 한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이 왔네요. 네. 저번에 우회했다. 그 우회한 위치를 정확히 봤습니다. 김성건이요. 예. 방금도 많이 터치죠. 아, 여기요. 터치가 다 잘못했어. 마린 다 죽고 있어요. 여기서 마린은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은 이후에 김동훈 선수가 뭐 아카데미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파이어맷이 충원이 돼야지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저글링은 잘 붙었고 머리는 잘못 붙었습니다. 머리는 아래쪽으로. 아,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뭐 위기를 지금 넘긴 상황에서 김동건 선수의 그 생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몰아붙이는 생각을 할지 아니면 그냥 최대한 압박을 가서 저그한테 좀 헝그리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렇게 강요한 다음에 자신의 그 앞마당 따라 붙어가지고 중후반을 노릴지 이거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 팩토리까지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뭐 탱크 뭐 조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힘 다 빠지는데 마린이 압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SCB가 압박합니까? 예, 김동훈 선수는 뭐 탱크 조익이라 생각하는 것 같고 뭐 박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스 처리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예, 세 번째 처리가 올라가기 이전에 가스 처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글링 스피드업을 좀 눌러줘서 이후에 마린과 탱크가 진출했을 때 아,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후에 좀 빈지 처리를 좀 시도하는 그런 선택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들어가서 이거 진짜 팩토리 타이밍 보고를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고요. 지금 뭐 탱크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조이기 라인을 구축을 할지 아니면 드랍십을 띄워서 뭐 패스트 드랍십 러시를 할지 지금 뭐 에드온을 다른 머신삽을 다는 걸로 봐서는 탱크 조이기 라인으로 한번 경기를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박명수는 지금 레어 테크 트리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어쨌든 저글링으로 시간을 끌지 못하면 김동원 선수가 준비한 전략에 소체없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김동원 선수가 벙커까지 건설하고 이후에 탱크가 진출했을 때 벙커까지 건설하고 이쪽을 완전 틀어막는다면 김동원 선수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것이죠. 예. 딱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글링 발업된 게 좀 다수 있었다면 위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6시라 아래쪽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제 머린이 이동할 때 그 반대쪽으로 저글링이 이동하면서 탱크가 나온다 그런 것들을 이제 끊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글링으로 방금도 들어가기 딱 전에 잡혔기 때문에 팩토리 타이밍을 못 봤어요. 예, 지금 박명 선수가 김동훈 선수가 토베락스에서 더블 커맨드를 가져가줬는지 계속 오버로드를 확인하는 모습인데 그렇죠. 예, 김동훈 선수도 마찬가지로 마린 한 기로 계속 컨트롤 하고 있죠. 예. 뭐 레이스 같은 것들은 생각을 별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투베럭스 빠르게 올라간 상황이라서 레이스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험이 그래도 박명수 선수가 좀 많아서 탱크 조이기 이게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전략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상을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성큰을 더 늘려가면서 시간을 끌어줘야 되겠죠? 네. 시간만 끌어준다면 충분히 방어병력 나올 수 있습니다, 박명수요. 네, 뭐 그나마 다행히 박명수 선수에게 다행인 부분은 김동훈 선수가 앞쪽에 벙커까지 뭐 건설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인데 뭐 김동훈 선수 LCB 한 개까지 또 보내는 모습을 보니까 이쪽에 진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조이를 확실히 줘야지 이렇게 성큰밭 타고 있는데요. 적당히 줘야 그냥 뚫립니다. 그렇죠. 스파이어 타이밍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나요? 스파이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바가 모여 있어야지 뮤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지 나오자마자 컨트롤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마당 확인했어요. 탱크 조이기 탱크 앞에 있는 거 확인했어요. 이거는 성큰 늘려가면서 여차하면 서너 개 더 늘려가면서 막아야 돼요. 어차피 저 성큰을 깨질 거거든요. 시간만 버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야 돼요. 예, 지금 성큰 라인이 완전 일렬로 이렇게 건설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명훈 선수는 아예 탱크 조이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탱크 조이기를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은 성큰을 앞쪽으로 이제 전진 배치해서 좀 건설을 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뒤쪽으로 성큰 빨리 다수 건설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오버로드로 볼 필요도 없어요. 볼 이유도 없어요. 탱크가 앞쪽에서 그냥 포격하고 있으니까 대충 그냥 빌드는 머릿속으로 이제 짐작이 되거든요. 아, 근데 탱크 숫자가 하나면 몰라도 지금 두 대이기 때문에 저 혼자는 마리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까 지금요? 예, 스파이어 터졌나요? 네.
선수들 모두를 지금 찍었겠죠? 예. 뮤탈은 나온 상태 아닙니다 지금. 뮤탈이 나와야 돼요 뮤탈. 네. 예, 앞쪽 해처리에서는 좀 예, 뮤탈 스크 생산하기 좀 힘들거든요. 탱크로 저 에그를 감정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여기 턱크 라인도 깨지면 그냥 들어갑니다 바이오닉 병력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더 보내야 돼요. 이 정도 타이밍 이 정도 시간이라고 한다면 시급해 업그레이드 네. 그리고 동시에 또 사업까지 끝날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러면 뮤탈이 아, 보이기 직전에 턱크 완성되지 않는다면은 예. 자 뮤탈이 이게 답니까? 1초쯤만 상황인데 지금 마지막 이깁니다. 완성이 됐고요. 김정만한테는 지금 뒤쪽에 건설하는지 터렛이 없어요. 네. 박명수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이에요. 뮤탈 방어입니다. 계속 바이오직 숫자만 줄여도 됩니다. 탱크는 박명수 좋아요. 야 이거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뮤탈리크 숫자가 좀 있어요. 그리고 네. 터렛 라인이 구축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 끌어주면서 근데 컨트롤 좋습니다. 네. 박명수 서클 쪽은 더 끌어들 필요가 없어요. 자, 탱크 한 번 더 아직 바이오닉을 줄여줘도 되고 아무거나 네.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충원 병력도 끊어줘도 돼요. 충원 병력. 네. 머민 뒤쪽에 김동호 선수가 터렛을 건설하고 있는데 저 터렛이 또 완성되면 성가시거든요 굉장히. 자 안마당 전진 라인이 깨졌고요. 전진 라인이 깨졌는데 방어 라인이 뚫린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점점 더 심장부로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네. 김동호 예. 박명수도 빨리 드론을 빼서 이쪽에 크립 쪽에다가 크립 쪽에다가 크립 콜론이 빨리 건설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일단은 근데 게스통이 있는 지역의 그런 멀티 파괴된 게 아닙니다. 바로 위쪽에 이제 게스통 돌아가는 멀티가 있기 때문에 투게스가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뮤탈리스 컨트롤만 잘 된다면 네. 막아줄 수가 있겠다. 서클로 김동건도 마찬가지로 뮤탈리스 인정 다 잘해줘야 됩니다. 네. 자 말이 총 6개, 네. 말인 6개 때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네, 이 김동건도 여기서 게스 멀티 쪽의 해처리 네, 이쪽 해처리를 부수지 못한다면 승리를 장담 못하거든요. 죽게 달게 어차피 죽게 달게요. 네. 터렛도 믿어요. 터렛이 없다면 지금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추가 전을 다 잘라줬고요. 네. 방영수 예. 상대편 말이 얼마 안 되거든요. 말이 6개, 7개 다 해요. 터렛, 예. 터렛. 네, 탱크는 거 맞나요? 한 두 번 정도 컨설을 더 해주고 위쪽에 덮쳐서 이제 말이를 네.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영수 저 올린 각에 콤보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김병건 요라인 지켜야 됩니다. 아, 이거 터렛 라인 이어가기 시작하면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네. 지금 예, 충원 병력 끌어줘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머리 숫자 줄여줄 생각이 아니라면 충원 병력 이 머리 4개 4개 요거 요거 야 이거 중요한데 이 사마리 좋아요. 배우가라고 하죠. 8마리 죽었어요. 8마리 죽었어요. 네. 야 이렇게 되면은 박명선수에게 조금 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자 일단은 만약에 진짜 여기 지금 앞마당까지 적의 앞마당까지 파괴하고 나서 병력이 잡아먹힌다면 그냥 쾌란도 김동건 선수도 앞마당 따라붙으면서 경기 운영해주면 되지만 이거 위험합니다. 네. 자. 아, 근데 뮤탈리스가 너무 많이 상했어요. 탱크 한 번도 쏠 수밖에 없어요. 죽도록 쏠 예. 수밖에 없어요. 탱크가 없어요. 버팁니다. 자, 저글링. 야. 이게 스파이어도 깨졌었군요. 네, 스파이어가 이제 앞마당 쪽에 있어가지고 파괴 이제 탱크가 이제 파괴를 했는데 문제는 네. 추가 병력, 저는 추가 병력이 네, 박명수가 저글링 스피드업이 아직까지도 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봐서는 네, 지금 네, 저글링 스피드업이 됐고요. 완성됐고요. 예. 근데 이게 터렛 라인만 진짜 건설이 안 되어 있었으면은 충분히 걷어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 기가 막히게 터렛 라인이 제대로 완성이 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탱크 필요 없이 바이오닉만 있어야 됩니다. 바이오닉만. 네, 4베럭스까지 또 김동호 선수가 늘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4베럭스가 완성되기 전에 어떻게든 박명수는 저 마린을 잡아내야 되는데 야, 저 터렛 라인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네. 충원 병력 끌어주는 거 상당히 좋고 일단 목숨 걸어야 됩니다. 어차피 뒤가 없어요. 김동건은 그냥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는 네, 거예요. 박명수도 뭐 다음 상황 없습니다. 다음 택도 필요 없어요. 자 정원링 모아서 뮤탈 모으고 한번 와 하고 가는 겁니다. 예. 야 그래도 아, 예. 다시 끌어주기 다시 끌어주기 박명수가 추가 병력을 너무 잘 끌어주고 있어요. 예. 예. 탱크 아니면 남아있는 바이오닉이라도 한 박자 턴이 늦었어요. 네, 뮤탈리스크가 뭐 계속 한두 개씩 잃는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충원 병력 끊어줬기 때문에 김동호 선수의 지금 모여있는 이 병력들의 파워가 상당히 줄어든 거예요. 지금 박명수 선수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투게스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스파이어가 깨지긴 했지만 이거 지금 계속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자꾸 충원 병력 끊기는 거 지금 막아줘야죠. 자 이러면 터렛 라인도 그리고 터렛 라인이 깨진다는 것은 뮤탈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예. 얘기예요. 자유롭게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김동호 선수도 확실하게 지금 마린과 메딕 저 전진 배치되는 병력만으로는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예. 것이죠. 이제는 탱크만 믿을 게 아니라 머린 그 메딕의 숫자를 늘려줘야 돼요. 왜냐면 뮤탈리스크만 생각해야 될 때는 지났습니다. 저글링이 네. 모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덮쳐버리면은 그냥 먹혀버릴 수 있는 네. 거예요. 곧 덮칠 것 같은데요. 저글링은 20기는 되거든요. 언제 덮칠 겁니까? 추가 병력 아직 안 덮치 막 출발했어요. 추가 병력 막 출발했거든요. 네, 이제 덮쳐야죠. 이제 덮쳐야죠. 네, 네. 지금입니까? 3방향 치기. 네. 3방향 치기 들어갑니까? 아니면 충원 병력 한번 끌어주고 나서. 한번 더 끌어주고. 한번 끌어주고. 탱크. 아, 좋아요.
선수도 상당히 많이 싸웠고 뒤쪽에 매딕이 없었어요. 뒤쪽에 매딕이 없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또 잡아줬죠 박명 선수가. 야, 여기서 또 뮤탈리스트 하나가 또 큰일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쟤네는 저글링 벙커, 오면 벙커, 금방 벙커. 자 이제 들어갑니까 저글링 벙커 네, 이제는 박명 선수 터치하죠. 지금 터치하면 됩니다. 저글링 언제 써먹을 겁니까? 언제 이달 올 가을에 쓸 겁니까? 네, 깔끔하게 싸먹었어요, 이 단계. 여기까지입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일단 걷어냈고. 저, 마린다 잡아보자, 게스트먹나. 매니저 잡아주고, 예. 다음 턴은 뭡니까? 수비라인 굳힐 것이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박명수가 이제 들어가서 뮤탈리스크로, 예, 페란 본질 한번 흔들면서 앞쪽에 저그린과 같이 덮치는 그런 전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하이트 스포가 고정이 되면 고개가 위아래로. 그렇습니다. 갔다 가고. 예, 그러나 예, 김동건 선수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포메럭스가 지금 생생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내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지금 사이언스 벳을 구축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멀티 따라 붙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 적으면서 헝그리한 상황에서 미네랄 멀티는 지금 파괴한 시점이잖아요. 네, 아직 뒤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네, 뭐 아직까지 테란의 본진에 터렛이 하나밖에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수 좀 더 흔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저글링과 함께 하겠죠. 함께. 일단은 그 박명수가 지금 헝그리하다라는 점, 그 점을 지금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버티게 된다면, 덩어리 가지고 터지게 된다면 테라도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사이언스 배슬이 확보가 되고 이래대 개발로 뮤탈스크를 만약에 제압을 한다면은 마린이 또 공인업이 되어 있잖아요. 이후에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네. 아 지금 사이언스 배슬이 딱 나와줘서 이래대가 하나 걸려주기만 한다면 머린 메딕이 덩어리는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박명수는 계속 흔들고 흔들어서 일꾼까지 많이 잡아줘야 돼요. 네. 터리타를 맞더라도 계속 SU를 속아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대전화 히드라는 준비합니다만 네, 러프가 됐건 뭐, 테크트리 상황을 봐서 박명수가 온리 뮤탈리스크 전략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히드라이스크 대는 건설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지금 스타포트에서 반짝반짝 하는 게 지금 압박이에요. 아주 반짝반짝 거리는데 부딪히고 사이언스맨에서 나오는데 무언가쯤 러커트의 전환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면 발빠르게 되지 않는다면 뮤탈리스크 저글링은 나중에 힘을 못 쓰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네. 그렇죠. 러커가 확보되기 전에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로 빈터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전에 이레드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또 뮤탈리스크로 테란의 본진을 또 들어가서 좀 견제를 해줄 필요도 있고요. 박명수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야 이게 초반 푸시가 장난이 아니에요. 김동건 선수가 지금 박명수 선수를 완벽하게 지금 헝그리하게 만들어주면서 버티는데도 지금 배럭스인데 아까운데요. 예. 아 지금 배럭스 하나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러다 본진치기의 뮤탈리스크를 조금 더 늘렸어요. 자 이레데이트 이 업그레이드 끝나기만 네. 하면은 75밖에 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사용 가능하거든요. 네. 난리나요? 난리나요? 그러면 위로 잡을 줄 알았는데 에스미가 한번 이렇게 뭉치고 뒤로 빠질 수 있다. 잘 골라내야죠. 비슷합니다. 자, 진출 타임 잡아야죠. 김동건 나가야죠. 네, 그렇죠. 김동건 선수도 SPK를 상당히 많이 잃었기 때문에. 3밤에 거의 사막한 저걸 다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김동건도요. 야, 파이어맨 나홈템이 진짜 공포의 파이어맨 세 개가 네. 저걸 딱 덮쳤을 때 나와주네요. 타이밍 잡아야 됩니다. 저걸 계속 덮칠 필요가 있어요. 그럴까요? 야, 네. 박명 선수의 러커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김동건 선수 추가 명령에서 탱크가 안 보였거든요. 러커 나와야 되는데요. 러커 에그. 지금. 약간 느려요 지금 네, 이동 경대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동 경로에 뮤탈리스크로 시간을 끌어줘야 네, 되는데 자, 이동 경대에서 방금 전에 이레데이트 한번 굳어가지고 네 뮤탈리스크 시간을 계속 끌어주고 있고요. 네. 조금만 시간을 자 러커 네. 무시하고 달려야죠. 자 러커가 뒤쪽에 나왔는데 예 저쪽 바깥쪽에 있는 뮤탈리스크는 뭐 빈지터리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전진이 먼저 그렇죠. 일단은 근데 러커가 나왔다면 위쪽에 있는 에그를 좀 발견하고 에그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여기 러커가 지금 완성이 안 되어 있었으면 그냥 무시하고 달려도 돼요. 하지만 지금 러커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러커 앞서 테러 변태 러커 이제 뒤치기 하고 있어. 뒤치기 하고 있어. 저 김동원에게 조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박명수의 뮤탈리스크예요. 자 뮤탈리스크가요. 불끈 나면서 곧 러커도 칩니다. 그러면 길을 끊겨요. 스탑 러커할 수도 있어요. 베럭스다 할 수도 있어요. 베럭스다 할 수도 있어요. 박명수 시간만 조금만 더 끄면 러커도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요. 네, SB가 없어요. SB가 야 이렇게 되면은 박명수 이번 경기 삭겠는데요. 들어갑니다. 1순 없어요. 예, 김동건 선수가 포기할 단계는 아니었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줬습니다만은 운영 그 체제 전환 자체가 박명수 선수가 상당히 좋았네요. 네, 1순 없어요. 세로로 덮여 가로로 덮여 달라고 자살해 이거 업그레이드 지금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마린의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러커 이 정도 수준까지 잡아줬던 것이고요. 지금 지진 나오겠는데요. 지진 건칠게 밀어붙였을 때 어차피 김동건도 안
아니라 뒤가 없다는군요. 뒤가 없으니까 진짜 거기서 밀리니까 뒤에서 바로 낙타로 쓰고 낙타해버리네요. 네, 뭐, 네. 지금 김동건 선수도 정말 강력하게 처음에 시스템도 조이기부터 근데 그것 자체가 SCB 생산을 무리하게 확보를 하지 않고 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박명수 선수에게 기회가 됐던 것이고요. 네. 박명수 선수도 비타르 스크로 딱 들어가서 견제하면서 상대방의 캐치3 상황을 확인하고 럴크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화면에 나온 하이트 바키스의 코튼셉의 고개 상하로 움직이면 결단이 그죠? 가장 빨리 캐치했던 코튼셉 아니겠습니까? 느꼈다 일단 막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명수 선수가 요즘에 그 테란전 분위기가 안 좋을 뿐이지 테란전이 진짜 테란전만큼은 명품 테란전이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진짜 막아낸 이후에는 박명수 선수가 조금이라도 좋았지만 그렇다고 김동건 선수가 진짜로 포기할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러커 체제를 발빠르게 갔던 점이 박명수의 승리를 만들어줬네요. 네. 초반부터 진짜 강력한 압박 그리고 되치기, 버티기, 빈스터리 여러 가지 면에서 난타되는 펼치기도 결국 박명수가 승리했습니다. 계속 그동안 졌기 때문에 아이스박 기술은 SX만 만나면 매번 디스터맨만 못하고 집에 일찍 갔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갚아주면 더 정도로 갚아줘야 돼요. 두 배, 세 배. 맞습니다. 앞에서 선방 출전하는 박명수 선수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이후에 뭐 문성희 선수라든지 김창희 선수라든지 여유있게 원하는 맵에서 원하는 상대상대로 이제 그 노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박명수를 당근 SX 가드 많거든요. 과연 맞자고전을 펼칩니까? 네. 바로 김윤환이 나오진 않겠죠? 조일장도 있고 한데요. 네, 김구현 선수라든지 뭐 김윤환 선수 뭐 두 선수 다 뭐 신담훈 선수 상대로 김윤환! 예. 이렇게 초반부터 야 이거 뭐 그 다승 경쟁 다승 그 선두권에 참여하기 위해서 승리를 많이 챙기겠다 이런 생각인 건가요? 근데 말을 출전 기회를 사실 김윤환이 나가면 삼수가 기본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약간 의아한 부분이 김윤환 선수가 박명선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도 0대3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자청해서 네. 자진해서 내가 추천하겠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김윤환 카드를 보통 상황에서 이재동이 안 나오고 김정호가 안 나오잖아요. 조금 더 그렇죠. 다른 선수를 기억해 본 다음에 카드를 꺼내보기 마련인데 송병구는 마지막에만 나오고 예, 근데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신상문만 무서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구현을 만약에 살려두고 나서 마지막 그런 대치 상황을 만들어 놓은다면은 이제 김윤환 그냥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뭐 2승 3승 이렇게 챙겨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SX는 승리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네, 박명수가 이제 한참 뒤겼을 뿐인데 SX는 바로 에이스 중에 김윤환이 나왔습니다. 이 두 선수 대결 어떻게 될 것인지 상대 현장은 박명수가 3대0으로 완벽하게 앞서고 있는데 김윤환이 자청 출전 어떤 결과일지 잠시 후에 뵙죠.